능청스런 선수의 말에 웃으며 넘어간 이선우 감독의 소울푸드는 해산물이 푸짐한데요. 뭘까요? 다진 채소와 버섯, 전복으로 우려낸 국물에 쓰러진 황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를 넣은 아하 해신탕. 맛도 좋고 몸에 좋은 최고 보양식 해신탕이 소울푸드군요. 맛있어. 낙지가 너무 많이 질기니까 딱 좋아 지금. 역시 작전 타이밍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요. 아, 제가 2020년도부터 이곳을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우승한 해인데 힘도 많이 내고 그래서 좋은 결과도 나오고 했던 추억이 있는 음식점입니다. 저희가 이제 날도 덥고 이런 환경에서 이제 훈련도 많이 하고 하는데 좋은 음식 먹고 힘내서 열심히 하자. 딱 음식과 저희하고 맞는 음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맛있지? 아, 좋다. 감독님이 떠주는 음식에 마음이 담깁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 와서 이 해신탕을 먹으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소울푸드고 그거가 저에게 이제 회복이 되는 거고 에너지 충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감독이 바라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친구들한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감독?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를 가는 친구도 있지만 못 가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도 좌절하지 말고 충분히 어떤 자리에서 노력하고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본보기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감독님, 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지? 소주 살짝만 줄이시고 조금은 몸도 많이 생각하시고 이제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항상 어디서든지 성질을 살짝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오늘 우승하면 300만 원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꼭 약속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독님. 파이팅! 파이팅!